안녕하세요, M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짜 요청을 많이 주셨던 바로 노드샵 브러쉬 특집이에요. 뭐야, 이렇게 가루 왜 이렇게 날려? 오늘은 제가 노드샵 브러쉬 10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말고 이 다음에 백화점이랑 뭐 해외 브러쉬 특집으로 해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 10가지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브러쉬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이니스프리의 마스터 뷰티 툴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은 브러쉬보다는 좀 더 스펀지파라서 브러쉬를 쓸 때보다 스펀지를 쓸 때가 훨씬 더 많고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백화점 브러쉬, 노드샵 브러쉬 상관없이 제가 1위로 뽑은 아이가 이 이니스프리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우선 이거는 이렇게 끝이 뭉툭하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아주 평평하고 모두 완전 빽빽하게 차 있어서 뭔가 노드샵치고 너무 고급진? 뭐가 빽빽하게 있어서 그런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정말 결자국이 정말 거의 안 남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결자국이 남는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정말 매끈한 피부 표현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브러쉬가 스펀지보다 조금 더 얇고 자연스럽게 또 약간 광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거를 많이 써주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컨실러 덕후이기 때문에 절대 컨실러 브러쉬가 빠질 수 없겠죠? 요거는 미샤의 요렇게 위에가 뾰족한, 이렇게 뭐가 뾰족하게 생긴 납작한 컨실러 브러쉬인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 맥의 브러쉬랑 모양과 뭐 색깔, 브러쉬가 생긴 모양까지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맥의 브러쉬가 조금 더 두껍고 뭐가 좀 더 차있는 느낌이고요. 이 미샤 브러쉬는 조금 더 얇고 좁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이 미샤 브러쉬는 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려서 많이 아시겠지만, 우선 이 미샤 컨실러 브러쉬 자체가 다른 컨실러 브러쉬에 비해서 조금 면적이 좀 크고 위로 긴 편이거든요. 게다가 끝은 이렇게 뾰족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여드름 자국 같은 그런 국소 부위부터 눈 밑에 다크서클, 그리고 제가 항상 가려주는 이 코 옆에 홍조 부분, 그리고 콧볼, 양쪽 콧볼, 이런 모든 곳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브러쉬라서 제가 진짜 애용하는 브러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하나 기가 막히게 좋은 거는 정말 이것도 결자국이 안 남고 마지막에 이렇게 두드려서 착착착착 해줄 때 너무 잘 먹는 브러쉬예요. 롭스의 컨실러 브러쉬는 조금 바디가 짧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착착착착 할 때 여기 요 플라스틱 있죠? 이게 얼굴에 자꾸 닿아서 자국이 조금 남더라고요. 얘는 기장감도 꽤 있고 두껍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 작업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아이입니다. 다음은 파우더 브러쉬 하나 소개드릴 텐데요. 아마 이거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10가지 브러쉬들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바로 다이소의 파우더 브러쉬예요. 우선 얘는 진짜 부드러워요. 저는 뭐 쉐이딩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 그리고 블러셔 브러쉬까지 조금 면적이 크고 얼굴에 직접적으로 닿는 브러쉬들이 모질이 조금만이라도 따가우면 저는 좀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얘는 모두 정말 얇고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막 쓸어줘도 하나도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파우더 처리를 해줄 때 살짝 픽스가 확 된다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올라간 느낌인데, 저는 건성이라서 사실 파우더 처리를 정말 뭐 완벽하게 해주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주지도 않고 T존이나 헤어라인 같이 조금 파운데이션이 달라붙는 그런 곳에만 가볍게 올려주는 편이라서 저는 이 브러쉬가 저한테는 정말 잘 맞는데,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매트한 그런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나는 정말 짱짱하게 파우더 처리를 아주 100% 완벽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무너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정도까지 파우더를 올려주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거는 가성비 짱인 브러쉬입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블러쉬의 브러쉬가 나와서 블러쉬 브러쉬 되게 말이 힘드네. 블러쉬 브러쉬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저는 블러셔만큼은 정말 브러쉬를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브러쉬의 생김새에 따라 정말로 블러셔 표현이 정말 다양하게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크게도 했다가 좁게도 했다가 동그랗게도 했다가 사선으로 했다가 정말 여러 가지 블러셔 표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만큼 여러 가지 생김새의 블러쉬 브러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두 개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요거는 에코툴즈의 조금 면적이 큰 이런 브러쉬고요. 이 검정색은 아이미미의 블러셔 브러쉬예요. 이렇게 딱 봐도 면적의 차이가 딱 있고요. 이 미미박스보다 에코툴즈가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오늘 블러셔를 조금 볼 전체에 다 크게 주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크게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내가 영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브러쉬는 조금 채도가 높은 색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볼 옆에만 약간 작게 영역을 표시를 해줄 때 이 브러쉬를 쓰는데, 우선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블러셔를 두 가지를 볼에 올렸는데요. 요거 조금 면적이 큰 얘를 이용해서 되게 옅은 색상의 살구빛 그런 블러셔를 약간 면적을 크게 해서 얘로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 미미박스로는 조금 더 채도 높은 핑크 코랄로 여기 앞에만 약간 더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쓰임새가 다른 두 가지 블러셔 브러쉬인데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고르시라고 제가 두 가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필요한 브러쉬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얘는 미샤의 302번 브러쉬고요. 그리고 얘는 이니스프리의 미디엄 섀도우 브러쉬예요. 우선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미샤가 조금 더 뚱뚱하다고 해야 되나? 얘가 조금 더 모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니스프리가 조금 더 이렇게 탕하고 탱겼을 때 조금 더 탱탱? 막 땡땡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미샤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무른 느낌? 조금 더 물렁물렁한 느낌? 제가 이 두 가지 브러쉬를 다 써본 결과 둘 다 크기도 적당하고 베이스 섀도우를 올리기에 정말 적당한 그런 브러쉬들인데, 개인적으로 이 이니스프리 브러쉬는 매트한 섀도우보다는 조금 펄이 들어가 있거나 약간 시머링한 그런 섀도우에 조금 더 잘 어울리고요. 이 미샤 브러쉬는 뭐 매트한 섀도우나 펄 들어간 섀도우 상관없이 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얘가 끝에가 조금 더 뾰족하고 얇아져서 그런지 매트한 섀도우를 발릴 때 윗부분에 약간 경계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사실 뭐 펄 섀도우는 그냥 손으로 쓱쓱 발라도 상관은 없는데 매트한 섀도우의 경계를 제대로 안 풀어줬을 때는 화장의 약간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VDL의 100만으로 되어 있는 스몰 블렌딩 브러쉬인데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이렇게 흰색 100만으로 되어 있는 이런 블렌딩 브러쉬 중에 제가 샀던 로드샵 브러쉬는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다 되게 따가웠어요. 근데 블렌딩 브러쉬의 용도가 섀도우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눈가를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는 브러쉬인데 따가우면은 저는 아예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정말 뭐가 너무 부드러워서 아무리 여러 번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고 뭐가 쌍꺼풀 라인에 지나가도 전혀 따갑지 않고 블렌딩도 정말 잘 돼서 네, 이거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 브러쉬는 베이스 섀도우를 한번 깔고 끝에 조금 더 진한 색상의 섀도우로 포인트를 줄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정말 블렌딩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렌딩 브러쉬를 찾고 계신다면 요거 VDL 브러쉬 완전 강추할게요. 다음 브러쉬들도 용도가 조금 비슷한 브러쉬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보라색은 리얼테크틱스의 악센트 브러쉬라고 모가 굉장히 이렇게 짧고 땅땅한 브러쉬고요. 얘도 똑같이 모가 짧고 땅땅한 에뛰드하우스의 312번 포인트 브러쉬예요. 우선 둘 다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소 부위에 세심하게 써주면 되는 브러쉬들인데요. 제가 얘는 한 3주 전에 구매를 했는데 제가 삼각존 채울 때 정말 요즘 필수로 그냥 이거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실 삼각존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국소 부위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아주 큰 브러쉬로 사용을 한다던가 너무 모가 흐물흐물 거리는 브러쉬라면은 제대로 영역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얘는 크기가 작으면서 굉장히 땅땅하고 모가 단단해서 이렇게 그 삼각존을 채울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삼각존 말고도 아이라이너를 그리고 아이라인을 풀 때도 많이 쓰는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얘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리얼테크닉도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는데 저는 얘는 펄을 올려줄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에뛰드하우스는 조금 가운데로 모여지면서 끝까지 빽빽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살짝 더 퍼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메포의 다이아몬드 파우더나 아니면 약간 피그먼트 같이 조금 펄을 원하는 부위에 콕콕 찍어 바르고 싶을 때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에 터치할 때 써주기 너무 좋을 브러쉬 두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사실 그동안 되게 많은 분들이 로드샵 브러쉬 영상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갖고 오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 있던 기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맥 브러쉬나 아니면 해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브러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베스트 로드샵 브러쉬를 찾기 위해 막 여러 가지를 구매해보고 써보고 그러느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해해 주실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로드샵 브러쉬가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곧 고려미 브러쉬 버전으로 영상을 들고 올 테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